모두들 털하입니다. 일단 담당자로 지망하는 그 루트하고 작가를 지망하는 루트는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그 다른 것 사이의 뿌리에 해당하는 비슷한 부분, 작품을 보는 눈에 해당하는 부분도 안 달라요. 별로. 아주 쉽게 빠르게 짧게 정리를 하면 이 작품이 왜 인기 있냐, 왜 인기 있냐,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, 물론 그만큼 중요한 건 왜 인기 없냐도 중요하죠.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작품을 보는 눈이라는 것, 즉 분석하는 것은 이전 영상 중에 작품을 분석한다는 게 뭐냐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. 그러면 가장 낮은 해상도의 분석 대사는 뭘까? 담당자를 준비하는 분이 작품에 대해서, 이 시장에 대해서, 독자와 작품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가장 낮은 해상도에 할 수 있는 말이 뭘까? 재밌어서. 그럼 이제 가장 낮은 거지. 그거는 작가가 되기도 담당자가 되기도 힘들죠. 딱 하나, 독자가 될 수 있겠지. 재밌어서요. 왜 이거 인기 없을까? 재미없어서요. 이제 요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. 요러면 이제 가장 낮은 해상도겠죠. 그죠? 조금만 해상도가 올라가면 어떨까요? 같은 소재인데 요건 왜 재미있고 저건 왜 재미없을까? 비슷한 유형 캐릭터인데 이런 거. 그 작품을 가르는 그 카테고리라는 것을 결국 발전시키는 건데,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둘 다 네이버 웹툰에 인기 있는 작품이다. 근데 A라는 작품은 독자들이 갖는 애정이랄까 충성도랄까 그런 게 좀 더 큰 것 같고, B라는 작품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그때그때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대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, 이 차이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. 그리고 그 이유도 짧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. 얼마나 많은 기준으로 작품을 나눠볼 수 있는가. 많은 기준. 제일 허접한 기준이 뭘까요? 재미있다, 재미없다. 이게 제일 허접한 기준이겠지. 즉 담당자는 똑같은 작품 10개를 놓고도 그 10개의 작품을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도 나눠보고 하면서 그 나누는 선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분석을 좀 잘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많은 선들에 대해서 전부 다 왜?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답을 나름대로 가설을 만들어내면 진짜 잘하는 거야. 근데 그 가설을 검증까지 했어. 그럼 진짜 잘하는 거지. 학자적인 거죠. 경력 많은 담당자들은 그 가설을 검증하는 데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왜? 수많은 작가와 작품을 이미 런칭해 봤거든. 내가 가설을 세우고 작가랑 준비를 했어요. 근데 가설이 검증될 때가 있고, 아, 내 가설이 틀렸구나 할 때가 있죠. 경험이 쌓이면 3번까지 보통 가요. 카라이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검증은 베스트 도전으로 하면 될까요? 베스트 도전 중에서 이거 좋은 연습이죠. 아, 이 작품은 정식 연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가설을 검증해 볼 수도 있겠지만, 이거는 그 문제는 뭐냐면 운때가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도전에서 어떤 게 올라갈 것인가 라는 종류의 분석은 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되게 많이 도움되는 공부는 아닐 것 같아요. 왜냐면 실제로 그 작품이 좋은 작품인데도 연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비교적 저 작품보다 좀 더 고민할 여지가 남아있는 작품이라고 느꼈는데 연재가 될 수도 있어요. 그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냥 그럴 수 있어. 그거는 이제 운 때 플랫폼이 그때 원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.